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기암을 모시고 좋은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한 2시간 좀 하신 것 같은데 시간을 보니까 43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귀중한데 우리 CBMC도 사실은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분들은 CBMC가 이제 시드민들이 모였기 때문에 사업적인 방향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이야기 우리 CBMC는 신앙의 집단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전열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이 믿음의 결국은 영원부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업은 그게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한국대회가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등록 인원이 이제 5,000명을 예상하고 있고 광주 지역에서 청년들을 2,000명 이렇게 동원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에서 3,000명 이렇게 모은 목표를 갖고 총 5,000명 비율을 갖고 있는데 우리 지혜별로 빨리 등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학원이 오셨는데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지회 소속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부평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동수교회 권사 정우만 의원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